윤석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묘안. 묘안? 에이, 묘안 맞나 이거? 포탄 10만 발을 우회 지원한다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진짜 맞는 거니? 29일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우회적 지원 추진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대량으로 보내는 바람에 자국 비축분이 모자란 캐나다가 최근 우리 정부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왔다고 하는군요. 이에 우리 국방부는 캐나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작전성 검토와 소요량 분석 결과 캐나다를 통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윤 정부가 비축분 10만 발을 방산업체 풍산해주면 풍산이 다시 캐나다에 10만 발을 수출하고 캐나다가 대금을 풍산에 지급하면 풍산은 우리 군에 다시 10만 발을 납품하는 방식이라는데 아니 뭐 이게 카드깡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리 복잡해 이게.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데 이거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니? 예? 포탄 10만 발 당장 없어도 되는 거니? 우리 국군 장병들은 당장이라도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금도 5분 대기 훈련에 군화도 못 벗고 자고 있는데 이거 탄알이 없는 군대 이거 괜찮은 거야? 예, 아무리 이거 안보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더 황당한 것은 캐나다 측이 풍산에 지불하는 가격은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될 거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했는데요. 윤 정부가 가격 인하분을 부담함으로써 인하분만큼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한다는데 이게 국부가 유출되는 손해보는 장사지. 이런 것도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아닌 전쟁 무기 지원이라면 이제 뭐 이게 방산업체들까지 선제 타격하는 거니?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풍산그룹이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며 지난 바이든 방한 때도 정상회담 만찬장에 등장했던 기업입니다. 바이든 방한 당시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15억 상당의 인도적 지원만 한다고 했는데 2주도 지나지 않아 포탄 10만 발이라니 이거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거 러시아와의 교역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야 윤 정부 무슨 외교를 이렇게 기분대로 해. 이건 너무 아마추어잖아. 정말 답지 않습니다. 어? 지난해만 해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265억 달러 하나로 33조 원 무역교류 사상 최대치였고 이는 2020년에 비해 2년 만에 무려 53%나 상승한 역대급 성과입니다.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특성상 무역량은 실리외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한국 조선업체의 수지에 건조 중인 LNG선은 모두 7척으로 한 척당 무려 3천억이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33조 원 규모의 교역국을 하루아침에 적국으로 만들고 전 세계 조선업 1위인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빅엿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국방산업에 이어 이 조선업까지 선제 타격?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문제 일으키는 게 초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가경제를 시청하게 만들 엄청난 똥을 싸질러 놓고는 주말이라고 부인 건 여사와는 용안집 사무실 앞 잔디에서 태평하게 놀고 있었다는데 누구는 나라 망가지는 꼴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구만 이건. 여기에 한마디 더 안 할 수 없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북한의 ICBM 미사일 엔진이 우크라이나산이며 독도를 일본식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나라는 전세계 일본과 우크라이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네,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쁜 짓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가서 일본한테 해달라고 해.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속탄다는 분들이 있는 마당에 전쟁 무기 포탄 10만 발이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바보입니까?